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의붓 아버지와 모순이 생기자 집을 박차고 나왔었죠. 그해 그의 나이 14살밖에 안 됐는데 말입니다. 이 가출할 때는 멋있었는데 하지만 정작 나와보니 앞길이 그냥 막막했답니다. 짱조리는 무작정 큰 길가에 나가선 그 오고 가는 마차를 얻어 타려고 했었는데요. 그 시절에 평민 백성들한테는 자동차는 없었고 이 말과 당나귀가 제1교통수단이었었거든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지나자 마차 한 대를 세우게 되었고 저기요 어르신 저 좀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뭐 이러한 쪼만한 게 혼자서 마차를 얻어 타려고 하고 있냐? 그래 너 어디로 갈 건데? 그러자 짱조리는 네 저를 그냥 아무데나 데려가 주시면 됩니다. 이 거지 같은 시골 총구석만 벗어나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고맙겠습니다. 그러자 그 마차 주인은 하하 너 오늘 운수 좋다야 아주 나를 면바로 만났구나 그래 타라 여기 이 시골 총구석이 좀 구리긴 하지. 그렇게 짱조리는 그 마차를 따라서 꺼우칸이란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꺼우칸이란 곳은 려녕성에 위치해 있는데 려녕성에서 식량도 제일 많이 나고 또한 제일 많이 무역이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먹고 사는 식량만큼 제일 중요한 것도 없었으니 제일 큰 시내였겠죠. 거리에는 오고 가는 사람들로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곳곳에서는 이 향기로운 요리를 볶고 있는 냄새가 그냥 퍼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는 수많은 음식점들과 비단을 파는 가게며 이 도자기를 파는 가게들로 쫙 그냥 늘어섰다고 하는데요. 짱조리는 정신을 잃고 구경을 하다가 이 문득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구나.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먼저 배부터 채워야겠죠. 하지만 호주머니는 동전 두 개가 달랑 다였었고 이 돈으로는 큰 만두 두 개밖에는 못 산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제야 그 어렸던 짱조리는 가출한 게 이제 슬슬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거에 무너지면 싸내가 아니겠죠. 내 이 돈으로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찾아서 내 절로 돈을 벌면 되지 뭐. 괜찮다 그냥 먹자. 짱조리는 큰 만두 두 개를 사다가 한 번에 그냥 와작와작 다 먹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 나이에는 이러한 만두를 10개도 그냥 거뜬히 먹어치울 나이겠죠. 이어서 짱조리는 일자리를 찾아다니는데요. 뭐? 일을 하겠다고? 헐, 저리 안 꺼져? 뭐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게 어? 일을 하겠다고 난리야? 에? 이제 14살밖에 안 돼. 이 비쩍 마른 짱조리는 어디다 쓰겠나요? 하여 짱조리는 또 다른 집으로 찾아가서는 저기요 어르신 저 마당 청소에 뭐 설거지 힘든 일을 시키면 다 할 수 있습니다요. 제발 저를 시켜만 주십시오. 짱조리니 그렇게 애타게 애원했었지만 다들 그냥 머리만 절레절레 젖는 거였답니다. 아야 이러면 내 기회가 달라지는데? 그제야 짱조리는 호주머니를 또 털어보는데 이제 남은 건 먼지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이 이 길바닥에서 노숙까지 하면서 계속하여 일자리를 찾아 나섰는데요. 하지만 계속하여 쓰겠다는 사람은 없었고 3일 동안 그렇게 그냥 만두 두 개를 먹은 게 다였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어린 짱조리는 힘들어서 그만 굴쩍굴쩍 하였다는데요. 이제 정말로 그 집을 나온 걸 후회하는 거죠. 하지만 또 한참 동안 울고 나니 또 안정이 되었었고 그래 내 밖에서 굶어 죽을지언정 집에 다시 돌아가면 아이 된다. 내 이러한 꼬라지도 돌아가면 내 멘즈가 뭐가 되겠니. 싸내로 태어났으면 멘즈에 죽고 멘즈에 살아야지. 그렇게 짱조리는 계속하여서 또 걷고 또 걸었었는데 이제 너무나도 배고파서 이 머리도 휑해졌답니다. 사람들을 쳐다봐도 다들 대가리가 두 개 돼 보였고 또 힘이 없어서 이 허리도 못 펴고 구부정하게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휘청휘청 거리면서 계속하여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어느덧 꼼칸이 중심거리를 떠나서 6km나 떨어진 곳에까지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논밭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농장이었었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짱조리는 일자리를 찾고 찾다가 이곳에까지 온 게 된 거였죠. 하지만 짱조리는 이제 더는 못 참고 앞으로 그냥 쿡 꼬꾸러졌다고 합니다. 이젠 이렇게 굶어 죽는 거구나. 짱조리는 그렇게 의식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곁을 스쳐 지나는 행인들은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전쟁으로 난리 난 시대에서는 이렇게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어린애들이 많았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짱조리는 이제 점점 죽어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냄새지? 이 기름에 대파를 치익 하고 볶는 냄새는 분명 볶음 요리를 지금 하는 향기였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저거 지금 뭔 요리를 하고 있나 한 구경이라도 해보고 죽어야겠다. 야, 짱 졸리는 먹을 것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또 다시 힘이 나서 일어섰답니다. 이 몸은 겨우 끌어서 그곳에까지 가보니 와, 이 큰 마당에는 여러 가지 볶음 요리들이 뷔페로 그냥 쫙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밖에서는 금방까지 일하던 농사꾼들이 이 옷에 먼지를 툭툭 털고는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는 거였답니다. 이어서 큰 밥에다가 수수로 만든 밥을 그냥 콱콱 퍼담고 또 옥수수 가루로 만든 큰 빵을 척 담는 거였답니다. 그리고 곁에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든 두부 요리에 또 배추로 만든 국까지 뭐 없는 게 없었답니다. 이어 그러한 음식들을 보자 짱 졸리는 눈알이 돌아갑니다. 네, 맞아 죽는 수가 있더라도 저 음식들은 먹고 죽어야겠다. 에라 모르겠다. 야, 짱 졸리는 박차고 일어나서는 당당하게 그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다른 농사꾼들과 똑같이 큰 사발 두 개에다가 음식들을 그냥 꽉 담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랑툰 후에, 즉 음식이 뭐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와자와자 먹어 치우는데요. 아, 살았다. 야, 배 안에 음식이 꽉 들어차자 짱 졸리는 그제야 살아났답니다. 이어서 주위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곳의 사람들은 서로 면목을 모르는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조용하게 음식들을 먹어대는 거였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뭐 돈을 받는 사람도 없었고 관리를 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거 거저 그만이다. 야, 좀 이따가 저녁에 또 와서 한번 얻어먹어보자. 야, 짱 졸리는 동네 부근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또 저녁때가 되자 다시 와봤다고 하는데요. 근데 또 그냥 다들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자기 밥만 먹고 일어서는 거였답니다. 와, 역시 이거 시내라 보니 다르긴 다르다. 야, 어떻게 되면 이렇게 공짜 밥을 주는데도 다 있다니. 그렇게 짱 졸리는 낮에는 돌아다니면서 이 일자리를 찾다가 또 4시각이 되면 찾아와서 공짜 밥을 처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잘 얻어먹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사람들 중에는 꼭 그러한 싱거운 놈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공짜로 잘 되는 꼴을 그냥 절대로 못 보는 그러한 놈들 말입니다. 이곳에도 그러한 놈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놈은 요즘 짱 졸리는 계속 보다가 의심하게 되었답니다. 야, 저놈 저거 누구야? 혹시 이 집에 집주인이 뭐 친인척인가? 그러자 곁에 놈은 아니다, 아니야. 이 집주인의 친인척은 내가 다 아는데 저런 놈은 없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뭐? 그래? 아니 그럼 저놈은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지? 이 싱거운 놈은 그게 저랑 뭔 상관이 있다고 척 다가가서는 시비를 거는데요. 어이, 너 대체 어디서 온 놈이야? 어? 대체 여기 누구 집 친척인데? 어? 에? 그러자 짱 졸리는 이 먹다 남은 수저를 놓고는 여기 아는 사람 없는데요? 뭐? 아는 사람 없다고? 근데 너절로 들어와서 지금 마구마구 처먹고 있는 중이라고? 하차, 이러한 얍삽한 도둑놈을 봤나? 야, 니 일어나라. 이 나그네는 짱 졸리니 귀를 꽉 그집어서는 자리에서 일코 세우는데요. 너 일로 와 봐라 이놈, 너 오늘 제대로 한 벌려드렸다. 그러자 그 곁에서 밥 먹던 사람들도 이 수저를 내려놓고는 우르르 함께 몰려 나가는데요. 이 나이를 처먹을 만큼 처먹었다 놈들이 그지 어린애를 때리는 걸 말리기는커녕 구경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밖에서는 아주 그냥 뚝딱뚝딱 하면서 이 짱 졸리니 얻어맞고 있었답니다. 이제 14살밖에 안 된 짱 졸리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으니 뭐 어디로 도망도 안 갔다고 합니다. 그냥 이빨을 꽉 악물고는 이 머리만 싸매고 얻어터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얻어맞으면서도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짱 졸린한테 들어오는 발차기는 멈출 줄을 몰랐고 짱 졸린도 이제 정신을 희미하게 놓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 뭐요? 왜 어린 애를 그렇게도 패는 게요? 어? 갑자기 뒤에서 웬 할머니가 나타나더니 말리는 거였답니다. 에? 이어서 그 지금 한참 쥐어패고 있었던 나그네도 이 할머니를 보더니 그냥 직소리도 못하고 주인 만난 개처럼 꼬리를 살랑살랑 하는 거였답니다. 네, 이 할머니는 성씨가 순가인 과부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농장이 주인이었었죠. 이 순과부는 젊었을 때 남편을 잃었었는데 집안에 남겨진 땅은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하여 여자 혼자 몸으로는 이 농사
짓기는 힘들겠죠. 하여 이 여러 농부들을 고용하여 자신이 땅을 일구게 하고는 또 큰 마당을 준비하여서 그 안에 뷔페 음식들을 준비하여서 먹였던 거였답니다. 네, 이 짱조린이 바로 여기에 끼어들어서 먹은 거였었죠. 그제야 이 자초지종을 다 들은 순과부는 아이고 그 음식이야 원래 사람을 먹으라고 만든 거지 그걸 공짜로 먹었다고 어린애를 이렇게까지 때리면 어떡하오. 아가야 너 어디서 왔니? 몇 살이야? 순과부가 이 상냥하게 묻자 짱조린은 그제야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일들을 다 낱낱이 얘기하는데요. 오 그랬구나. 괜찮다 아가야. 이제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와서 먹어라. 내가 언제까지 살아있겠는지 모르겠지만 내 생전에는 네 밥을 책임질게. 네 이렇게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나마 세상이 돌아가는 거랍니다. 하지만 순과부는 어떻게 상상이나 했었겠나요? 눈앞에 이 삐쩍 마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지놈이 훗날 이 중국에서 가장 큰 군사력을 가지게 되는 동부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네 이거는 썩 나중에 짱조린이 출세한 뒤의 얘기 인데요. 매번 설명절이 되거나 이 순과부의 생일이 되게 되면 짱조린은 항상 그냥 만사를 다 제쳐놓고는 그 양어머니인 순과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 간 건 아니고 여기 잉커우시 시장을 함께 데리고 인사하러 갔다는데요. 만천하에 이 순과부의 체면은 톡톡히 챙겨주느라고 그런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매번 생일이 되게 되면 자신이 양아들이 이 서울시 시장과 수백 명이 군대를 이끌고 찾아와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준다고요. 그러면 그 광경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어 짱조린은 순과부한테 논밭 30만 평, 즉 축구장 400개만한 땅을 선물하였으며 또한 이 꼭한에 100여 채의 집을 지어줘서 그 당시 려녕성에서 제일 큰 양반 가문으로 일떠세우게 만들었답니다. 이어 1924년 순과부가 저 세상으로 떠나자 짱조린은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봐라, 내 양어머니 자녀분들도 다 내 은인들이시다. 이 자녀분들이 3대는 모두 나의 친인척과 같은 분들이니까 다들 잘 미셔라. 내가 어떠한 대우를 누리게 되면 이분들을 똑같이 챙겨줘라. 다들 알았니? 네 이렇게 짱조리는 자신이 제일 힘들었을 때 손을 내밀어준 순과부의 3대를 책임졌다고 합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짱조리는 순과부를 위하여 이 큰 비석을 하나 세워줬는데요. 이는 동북왕 짱조린이 친히 고른 제일 좋은 이 한백옥으로 만든 거랍니다. 그 비석이 뒷면에는 순과부의 자식들 이름과 양아들 짱조린이가 라는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답니다. 또한 짱조린이 손자인 짱루이스는 지금 아직도 순과부의 묘지로 찾아가서 이 절을 하고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짱루이스는 재산이 1억 위엔을 훌쩍 뛰어넘는 사업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사업도 얼마나 바쁘겠나요? 하지만 그래도 짱조린이 묘지는 물론 순과부의 묘지까지 계속 찾아간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순과부의 지금 남아있는 비석은 그때 짱조린이 만든 그 비석이 아니랍니다. 원래 짱조린이 만들어 놓은 비석은 문화유물로까지 지정받아서 잘 보존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1966년에 이 모태똥이 일으킨 문화대혁명이란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화대혁명에서 이 비석은 깨부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때 왜 해서 그 비석을 깨부수었을까요? 네, 왜냐면 이 비석을 만든 재료인 한백옥이 당시에 제일 좋은 옥이었거든요. 하여 이걸 깨부숴서 자신들이 문화대혁명의 구호를 거기에 새겨넣은 거라고 합니다. 참으로 아쉬운 사실이죠. 그 당시 문화대혁명으로 하여 수많은 문화유산들을 다들 이렇게 그냥 손상받고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다 나중의 얘기고요. 아직까지 짱조린은 내일까지 살 수 있을까 말까 모르던 하루살이 인생이었죠. 그러면 짱조린은 대체 어떠한 직업을 찾게 되었으며 또한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